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의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어, 파라다이스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 번호 03423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11일 오후 3시 25분을 어,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해외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다우존스, 다스닥,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와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어, 과대 낙폭 그리고 어,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원부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날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조금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 미국에 있는 어 S&P 500 지수들 어 실적을 발표하셨죠. 근데 84%의 기업들이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한번더 반등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어 아래쪽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다. 잠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어, 주, 지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양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어, 어쩔 수 없이 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나 어, 장 막판에 조금씩 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한번 내일 한번 반등을 줄지 안 들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파라다이스 종목은 지금 현재 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네 개의 운영소를 어 운영을 하고 있죠. 제주, 인천, 부산, 어 워커힐 요렇게 네개네 4개,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19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이 지금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어, 7월 1일부터 어, 미국 증시가 어, 미국 시가 뉴욕 시가 전체적으로 어, 경기 대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카지노 관련주들 여행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늘어남에 따라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어 수익으로 이제 아마 좀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다 보니까는 점점점 어 단기 순이 순 손실이 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 수준 비슷하게 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자리로 아마 가지 않을까? 원래 자리가 어디죠? 어,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자리라고 저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자리에서 지금 2만원에서 2만원 이상으로 갔던 적이 많았었고요. 어, 최대 목표가는 4만원까지도 지금 현재, 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어, 만약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어, 장기적인 추세로 보, 본다고 하면, 어, 우상향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정고점을 뚫어야 될것 같아요. 정고점을 뚫으면은, 어, 강한, 어, 상승세가, 어, 나타날 수도 있고, 어, 오늘 기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이 기간에 대한 수급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연기금 그리고 투신 그리고 보험 어, 금융 투자가 지금 현재 사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사는 종목들은 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다시 한번 어, 반등을 어,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고점을, 어, 넘게 되면은, 어, 순간적으로 한번, 어,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구요. 어, 최근에 조금 뉴스가 있나요? 어, 파라다이스. 백신 여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 백신 여권을 백신을 맞아서 여권을 어 챙겨 두런 그 챙겨 두신 사람한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어 해외 여행도 갈수 있고 이주 격리를 어 해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4월카지노 매출액이 어86.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주가가 먼저 어 선반영이 어 나왔다라는 거죠. 어 선반영 음, 여기서 보면은 음, 전체적으로 조금 선반영이 받으면서 하락 어, 삼각형 수렴형을. 뚫으면서 거기를 다시 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세력이 들어온 평균 단가를 깨지 않고 지켜준다는 얘기는 어, 여기서 물량을 털지 않고 어, 추가적으로 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 차트에서 어, 말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AP 투자연구소에서 우리,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위쪽 상단에다가, 어, AP 투자연구소를 이렇게 치시면요. 거기에 이제, 어, 상단 링크에 보시면은, 어, AP 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가지고 홈페이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어, 주식 강의 자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맨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뭐, 곡물 가격 추이라든지, 뭐, 정치 테마 관련주 총정리, 요런 것들, 어, 나와 있으니까는, 어,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어, 클릭을 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구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무료 추정 종목 받을 수 있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김훈유사님 7시 31분부터 요렇게, 어, 미국 시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어, 전날, 어, 미국장에 대해서 흐름이라든지, 오늘장 어, 주도 섹터 같은 것들을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런 것들 뭐열줄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은 어,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어, 포인트 엔지니어 현재가 4060 기준 매수 이렇게 해놓으시면 은 어,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고 있고요. 어, 일단 보시면은 어, 11.73%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계속적으로 이제 무료 추종문 같은 경우는 어, 공부 자기 주도적 목습에, 어, 복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돈으로 따라가시면 굉장히 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